아, 이거 너무 저 이게 형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밥 먹을 때가 아니야. 이게 지금 말이 돼 이게 형? 나무 이끼에서 돌싱 포맨을 해석하는 글 중에 하나야. 아, 그런 걸 뭐하러 합니까 애들처럼. 아니 근데 댓글 이런 건 좀 보지 마세요. 아니야 이거는. 오, 우리 글을 보래. 아 근데 고마운 게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관심이 있는 그게 있네. 좀 고마운데. 형 심각해 봐봐. 편성 변경이 너무 잦은 편이다. 편성 변경이 너무 잦은 편이다. 그럼 맞지. 처음에 10시에 방영되다가 11시로 변경. 밤 10시로 되돌아왔다가 밤 10시 30분으로 바뀐 적이 있으며 이후에는 밤 9시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10시에 방송되다가 11시로 변경되었다. 아니 이게 무슨 유령 프로도 아니고 9시까지 갔다 가고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거 쓴 사람도 어이가 없어서 쓴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변경되는 이유는 SBS에서 이 프로그램을 땜빵 역할을 아하 나 기분 나쁘네 진짜 땜빵 역할을 아하 나 기분 나쁘네 진짜 아 그게 나무 위에 있다고요? 이게 지금 일반적인 해석이야. 이게 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래요. 아 이거 공개적인 망신이잖아요. 편성 변경이 너무 잦은 편이다. 아, 근데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방송 최초지. 최초죠. 대한민국 최초. 진짜? 9시로 갔다, 10시 반으로 갔다, 11시로 갔다, 10시로 왔다, 9시로 갔다, 10시로 갔다, 11시로 갔다. 국어사전의 땜빵이란 남의 일을 대신하여 시간을 보내는 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 그러니까 뭔가 약간 모자르긴 한데 없애기는 좀 그렇고 막 이런 거야? 응? 깍두기야?